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하얀 배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간간이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신데 검은색이라 피규어가 잘 안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흰색이 좋다. 이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뜻하게 잘 보이시죠? 네. 흰색으로 돌아온 기념으로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드래곤볼 피규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드래곤볼 컬렉션이라는 제목의 라인인데요. 움직이는 가동형 액션 피규어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모양이 잡혀있는 스태츄예요. 드래곤볼 초기의 모습을 피규어로 발매한 건데요. 너무나 귀엽게 그리고 원작의 느낌을 너무나 잘 살렸기 때문에 제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3탄까지 나왔는데 먼저 1탄 두 종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이죠, 손오공. 박스부터 살펴보면요, 자, 회사는 반프레스토입니다. 반프레스토는 반다이 산하 회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스태츄를 대부분 발매해주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죠. 뭐, 거의 독보적이에요. 저 위에 이렇게 드래곤볼, 드래곤볼이라고 써있고요. 이게 예전에 초반에 나왔었던 로고, 아주 정겹습니다. 손오공 피규어 여기 쫙 나와있는데, 손오공의 어린 시절 모습이죠. 너무 귀여워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귀엽고요. 제가 이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가가 토리야마 아키라인데 닥터 슬럼프도 그렸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초반의 그림체들이라던가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박스 아트가 이 북 아트랑 같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완전 제 취향적이요. 아 그렇습니다. 박스 옆에 보면요 드래곤볼 컬렉션 이렇게 써있고요. 자 용이 그려져 있죠. 드래곤. 뒤에 보면요 이렇게 1탄 주인공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손오공과 크리링이죠. 손오공과 또 크리링 이렇게 두 명이 1탄이에요. 네, 뒤에 이제 뭐 주의사항도 써있고요. 15세 이상이네요. 손오공 옆모습 보입니다. 뒤에는 카메하우스의 단편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예, 우유 배달하는 훈련받던 모습이죠. 아 굉장히 정겹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게 주황색 도복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파란색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좀 제가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박스 상태가 완전 깨끗하진 않은데 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촐하죠? 손오공과 그리고 발판 지지대가 되어 있는데요. 뭐 발판 지지대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손오공 자체가 이렇게 발바닥이 평평해가지고 자립이 굉장히 잘 됩니다. 결합해보면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완전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조금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이 일단 끝내줍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요. 정말 박수 쳐주고 아 이게 제가 오늘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생각보다 이게 크고 무겁습니다. PVC 재질인데 아주 딱딱하게 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만 좋은 거는 이제 이등신이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도색이 살짝 미스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가성비에서는 그렇게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손오공은 눈과 머리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입 모양, 코 다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머리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머리 모양을 잘못 조형해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눈이 어른이 돼가지고 초사이어인 변신하고 그랬던 손오공의 피규어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별로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피규어는 정말로 원작의 표현을 잘해준 것 같아요. 예, 손오공의 크기는 얼추 보니까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 정도 되고 베이스까지 꼈을 경우에는 16.2cm 정도 그 정도 크기네요. 손 보세요. 손. 앙증맞게 꽉 쥐고 있는 거 살짝 되어 있는 이런 주름들도 괜찮고요. 허리띠도 표현 나쁘지 않고요. 로프 같은 걸로 메고 있는 여의봉도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짝 이렇게 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애기들 체형이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여의봉도 아주 그냥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던 피규어인데 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중고로 구하게 됐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그죠? 또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귀 모양 손오공이 원래 이제 원숭이 모티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가 손오공 원숭이 귀같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입모양 이 앙증맞은 입모양 봐봐. 아유 그냥 아무튼 너무나 잘 나온 손오공이고요. 자 이어서 크리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링입니다. 크리링 요거 아주 또 물건입니다. 크리링이 어렸을 때에 손오공이랑 같이 무천도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할 때 그 표정인데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표정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만찢남이야 만찢남. 박스 아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옆모습 보여지고요.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드래곤볼의 용이 그려져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정품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빨리 한번 꺼내볼게요. 야, 크리링 보십시오, 여러분. 야, 요것도 역시 단촐하게 피규어 본품과 그리고 스탠드 들어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발바닥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자립도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크리링? 에이바르게 무천도사에게 인사하면서 야한 잡지를 건네던 크리링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 우리 크리링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아, 이 포징과 함께 이 얼굴 표정 기가 막힙니다. 조형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진짜 너무나 귀엽습니다. 아! 역시도 오버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머리가 정말 맨들맨들하죠. 대부분 이렇게 그 대머리 피규어들을 보면요, 접합선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신경을 좀 많이 써줬습니다. 머리가 정말 맨들맨들해요. 계란 같아요, 계란. 이렇게 보면 이게 계란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계란 같아요. 요 입 모양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아주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네요. 조형을 보면요,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은 목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접합선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입 모양 안에 들어가 있고 혀도 살짝 되어 있습니다. 어우, 느낌 굉장히 입모양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눈도 그냥 찍 그어놓은 게 아니라 살짝 볼록하게 엠보싱 처리를 해줬어요. 여기가 조형으로 눈썹이랑 이때 눈썹이 굉장히 두꺼웠네요. 이 성인이 되면서 눈썹이 좀 얇아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귀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맨질맨질한 머리, 이렇게 보면 계란이잖아요. 계란, 그죠? 계란이 왔어요. 또 도복 어깨까지 걷어올린 팔뚝, 그리고 어린아이이다 보니까 역시 근육을 손오공보다 조금 더 근육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때 훈련 받을 때는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는 체격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손오공이 거의 두 배 정도 커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크리링 군의 크기는요, 피규어만 봤을 때는 11.2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베이스까지 올려놓으면 12.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각도가 대박인 거예요. 이거 만화책을 보고 이 각도를 구현해. 아, 굉장히 예의 바르면서 이 손 보십시오. 가지런히 모은 손. 이 손톱까지 잘 그려졌고요. 발도 앙증맞게 되어 있고요. 역시 얘도 2등신이에요, 2등신. 등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16년도에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귀엽네요. 두 개 같이 세워놓고 한번 볼게요. 손오공과 크리링입니다. 드래곤볼 컬렉션 제1탄 두 가지 종류의 피규어가 한 세트인데요. 손오공과 크리링 이렇게 같이 세워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흡족할 수가 없어요. 올해 샀던 피규어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그런 녀석들인 것 같아요. 아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손오공과 크리링, 어렸을 때 모습을 담은 드래곤볼 컬렉션 피규어, 배경을 바꾼 기념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사실 그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요, 제 어렸을 때 추억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빅팬이라서 SH 피규어 아트는 제가 거의 다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얀색 배경으로 바꾸고 이렇게 조금 밝은 분위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공유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감사합니다.